저는 그 시간에 제 경험을 담았거든요. 제 경험을 담아서 그렇게 논리적이지도, 그렇게 능숙하지도 못하게 시간을 끝냈는데, 제 강의를 보시던 여러 선생님들께서 큰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. 그 순간입니다, 선생님들.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, 도박 때문에 했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겨야만 하고 나는 평생 내 얘기를 못하고 숨어 살아야겠구나라고 체념하고 있었던 제가 도박 중독자이자 전과자였던 이 낙인, 이 약점이 그 자리, 그 순간에서는 강점으로 바뀌더라고요. 정말로 기적 이런 거잘안 믿는데 기적이라면 그 순간이 제삶 안에서 가장 기적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. 자기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했던 내가 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거. 그건 회복에 있어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여러분들도 꼭 맛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.